세월호 선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진도 침몰 해역에서 사람 뼈 추정 유해가 나온 적은 있지만 선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세월호 선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선내 수색에 나선 지 22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진도 침몰 해역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수습되긴 했지만 세월호 선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발견 장소는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좌연 객실 근처로 미수습자 허다윤 양과 조은아 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침몰 당시 충격으로 5층 전시실과 맞닿아 심하게 찌그러져 수습팀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전시실을 절단하고 객실 천장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미 측 제일 끝단이 되겠습니다. 천공을 했던 두 개 구역 중에서 천공 후 수색에 돌입한 시점 8시에 돌입을 하였고 8시 10분에 발굴되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수습자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습본부는 발견된 뼈 조각을 국가수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4층 선미 쪽에 구멍을 추가로 뚫어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